아프다고 집에만 있기보다 바깥 활동으로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경혜 씨.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니까 당화 혈색소가 6.7이 나오더라고. 마음이 콩 내려앉죠. 형제 자매가 8남매인데 다 당뇨가 있어요. 나는 정말로 이 건강에 적신호거든요, 당뇨가. 날이 추워지니까 목 감기가 자꾸 걸려요. 아유, 잘 다니면서 잡숴야 돼. 먹어, 잘 먹으면서 운동하고 살을 많이 찌지 말고 그냥 즐겁게 지내는 게 최고야. 운동하는 게 생활이야. 혹시 당뇨이신 분 있으신가요? 네. 아니, 잘 때도 손이 저려요. 괜히 저려가지고 막 주물러야 돼요. 아니, 밥맛이 좋아가지고 밥을 많이 먹으니까 당뇨 전 단계에서 나아지질 않더라고요. 병원에서 커피 같은 것도 블랙이나 한 잔씩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블랙. 또 그리고 먹으면 설탕을 쳐서 먹고. 무조건 저는 떡이고 빵이고 단 거를 좋아해요. 단 거를. 당뇨가 있으시죠? 당뇨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냥 먹어요. 주변에 지인이나 친척들 중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있어요? 있어요. 주위 사람들 당뇨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저기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. 두 달 전에. 한 10시간 정도로 정신을 잃었대요. 뭐 합병증이라는 게 있나 봐요. 무섭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. 요새 인스턴트 식품이 많잖아요. 그래서 국민학생 자리도 당뇨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당뇨에서 궁금한 점? 당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궁금한 게 무슨 처방제 있는 건지. 진짜 심하지 않게 유지하게끔 알고 싶어요. 당뇨로 건강이 나빠진 이후 가장 먼저 약해진 부위가 있었으니 바로 치아와 잇몸입니다. 아유 아빠. 아니 뭐 계속 아프시다 그래요 지금. 잇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. 잇몸이 좀 연하고. 여기가 왜 아프지? 치아가 많이 안 좋으실까 봐요. 예. 네. 그 당뇨가 있으면서 잇몸도 안 좋아지고 치아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임플란트도 4개 하고 다 씌우고 그래서 이빨이 안 좋아요. 이게 혈당이 높으면요 구강 내 세균이 번식하기가 굉장히 그치. 쉬워요. 고혈당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이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잇몸이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고 구강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정상인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치아 상실의 위험도가 1.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당뇨 있는 분들은 구강 관리를 정말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. 근데 당뇨 없을 때는 입에 이렇게 냄새가 안 났거든요. 근데 당뇨 있고 또 아침 일어나면 입에 냄새가 심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균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아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전엔 한 10마리 자랐다 그러면 지금은 100마리가 자랄 수가 있으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죠.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 살살살 양치도 좀 자주 하셔야지만 구강 건강까지 지키십시오. 혓바닥까지, 혓바닥. 네. 네.